뭐 하는 거야? 보험 몰라요? 팩하는 거죠? 이게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엄청 비싼 팩인데 꾸준히 하면 20대 피부로 돌려준대요, 글쎄. 말이 돼, 그게? 말이 왜안 돼요? 20대면 말이야, 응? 당신 나이에서 40년을 앞당긴다는 거잖아.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당신 진짜 욕심 많네, 응? 내가 욕심이 많았음. 당신 같은 남자 만나 결혼했겠어요? 집안은 기본이고, 얼굴 좋고, 몸매 좋고,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뭐예요? 회사에 일이라도 생겼어요? 이 회사 일 같기도 하고 집안 일 같기도 하고 그게 무슨. 영준이랑 김 비서랑 연애한대. 아직도 프로포즈 고민이야? 아이디어는 없고 압박감은 넘쳐나는군. 압박감? 일생일대 위기야 정말. 아무튼 당분간 내 앞에서 프로포즈 얘기는 꺼내지 마. 영준이야. 프로니까 프로답게 알아서 잘해. 응? 아, 참 영준이야. 너 프로 야구 좋아하나? 너딱 구단주 상인데. 재밌나? 너무 재밌어. 아니, 웨딩 피치는 재미없어? 나도 재밌어. 그런데 말이야, 유명 그룹 사장 자리엔 재밌는 사람보단 눈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제가 아주, 제가 경솔했습니다. 제가 재미를 줄이고 눈치를 키우겠습니다. 잠깐만. 경솔하기 짝이 없어. 네, 어머니. 영준아, 별일 없으면 집에 좀 들릴 수 있을까? 그럴게요. 영준이, 너 김비서랑 만나고 있니?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곧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 미소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구나. 미소 좋아하시잖아요. 그랬지. 누구보다 미소를 아끼고 믿었고 영준이 네 옆에 계속 있어주기를 바랬어. 근데 지금은 조금 걱정이 되는구나. 성현이가 미소를 마음에 뒀던 것 같던데 너랑 성현이 그동안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다가 이제야 겨우 화해했잖니. 그런데 다시 그 사이가 멀어질까 봐 엄마는 그게 두렵구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미선한테 마음이 갔던 건
과거의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애틋함 때문이었어요. 그때 미소가 곁에 있어준 건 제가 아니라 영준이었어요. 뭐 그러니까 영준이 사람이 맞아요, 미소는. 나 얼굴 좋아진 것 같지 않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심리치료 중이거든. 처음엔 별 기대 안 했는데 점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잘 됐고. 너의 말로 잘 됐네.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생각하고. 프로포즈는 했어? 아직 안 했나 보네. 프로포즈는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해서는 안 되고 과시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도 안 돼. 그러면? 미소에게 집중해. 미소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네가 가장 해주고 싶은 게 뭔지 고민하다 보면은 답은 나올 거야. 미소가 좋아하는가, 그리고 내가 가장 해주고 싶은 거라. 김미소, 지금 우리 집에 와줄 수 있나? 내가 오늘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